네, 안녕하십니까. 더공시의 김소원입니다. 지금 뭐 시장에 불기둥이 솟았죠. 예. 어떤 분들은 뭐 아주 희열을 느끼실 거고, 또 소외감에 빠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배가 많이 아프신 분들도 예, 그렇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뭐 불기둥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시장은 지금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예, 뭐 대체로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그렇게들 보고 있는데, 뜨거울 때 이제 조심해야죠. 예, 뜨거울 때 조심해야 돼서 오늘은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작년 10월 달쯤인가 제가 아는 후배가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저기 항공사들이 굉장히 어렵다는데 그 항공사 재무제표를 보니까 뭐 현금 흐름을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양호하더라. 그래서 뭐 이렇게 보도 나오는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줬는데 그 영업 현금 흐름을 볼 때 특히 항공사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착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나 또 에어부산 또 티웨이 항공 또 이제 그 올해 상장이 예상되는 그 패스트 파이브 또 스파크 플러스 같은 그 공유 오피스 업체들의 그 영업 현금 흐름을 볼 때 꼭 이런 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의 영업 현금 흐름을 볼 때 그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회사의 재무제표 중에서 그 현금 흐름표를 보면 크게 세 가지죠.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그 활동을 크게 영업, 투자, 재무로 나누어서 각각 영업, 투자, 재무에 따른 현금 흐름을 계산해 놓은 게 그게 현금 흐름표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한 가상의 표를 이걸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선은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다. 그러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받는 현금으로 받는 그 이자하고 현금으로 나가는 이자 그리고 법인세를 납부한 금액 이게 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 요거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떤 그 유형 자산을 취득했을 때 자 돈을 썼죠. 현금이 나갔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또 취득을 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다고 돈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을 처분했을 때 팔았으니까 회사로 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거. 이제 요게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고, 그 다음에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자, 회사가 회사채, 채권을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차입금을 상환하면 돈이 나가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하면 돈이 나가죠. 요런 게 이제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다. 그래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120원을 창출을 했는데 이자 10원을 받고 이자로 10원을 지급하고 법인세로 20원을 납부를 해서 영업활동현금 흐름은 100. 그러니까 투자활동현금 흐름에 가서 자산 취득한다고 30원 쓰고 다른 기업 주식 산다고 20원 쓰고 유형자산 팔아서 10원 들어오고 그래서 투자활동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40. 그다음에 재무활동현금 흐름은 채권 찍어서 20 들어오고 차입금 갚느라고 30 나가고 배당금 지급한다고 10 나가고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0.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올해는 현금이 40만큼 증가했구나. 그래서 올해 초에 회사에 있었던 현금은 32였고
올해 연중에 40이 증가를 해서 올해 당기 말에 현금은 70이다. 이게 현금 흐름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은 플러스, 투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재무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가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이다. 왜냐하면 영업 활동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 활동에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빚을 갚는다든지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해서 재무 활동도 마이너스가 되는, 요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금 흐름이 나오는 기업들은 이미 상당한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이런 현금 흐름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바이오 기업이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채권을 찍는다든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그 투자를 받아서 그 조달한 자금으로 뭐 연구개발 활동을 한다든지 회사의 그 운영 자금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영업이 마이너스고 투자가 마이너스고 재무가 플러스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영업에서 돈을 못 벌고 또 투자는 왕성하게 합니다. 각종 이제 개발 비용으로 돈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재무 활동에서 외부 투자를 유치를 한다든지, 뭐 증자를 한다든지, 뭐 은행 대출을 받는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이 플러스고 투자도 플러스고 재무도 플러스인 형태가 있어요. 회사들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자금이 많습니다. 왜? 영업으로 돈을 버는데 투자 활동에 가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팔아서 또 돈을 마련해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재무 활동에서 뭐 돈을 빌려온다든지 뭐 아니면 뭐 채권을 찍는다든지 주식을 찍어서 또 돈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나타나는 회사들은 왜 자금이 많으냐? 대부분 신사업 투자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굉장히 큰뭐 대형 M&A를 준비한다든지 회사의 어떤 신규 새로운 그 캐시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준비한다든지 하는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영업은 플러스고 투자는 마이너스고 재무가 플러스. 영업에서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는데 또 재무 활동에서도 돈을 많이 땡기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사업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에서 번 돈으로 투자 활동도 하고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재무 활동을 통해서 또 돈을 조달을 해서 지금 투자에 돈을 넣고 있는 겁니다. 요 위에는 신사업 투자를 준비하는 단계니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돈을 투입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투자에서는 마이너스고 영업과 재무에서 돈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업이 마이너스고 투자가 플러스고 재무가 플러스인 이런 형태. 이거는 영업에서 돈을 못 벌어서 회사가 너무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산들을 팔고, 그 다음에 재무 활동을 통해서 돈을 땡기는, 예,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이제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그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뭐 영업이 마이너스인데 투자하고 재무가 플러스인 형태, 이것은 굉장히 좋지가 않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현금 흐름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나 현금 흐름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밸류에이션 하는 것은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우리가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세요. 영업 다 플러스죠, 그죠? 그 다음에 투자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재무 마이너스죠. 이런 우량한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LG화학이나 이노베이션도 보면 영업이 플러스고 투자가 마이너스고 재무 활동이 마이너스인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여기 2018년에 보면 영업이 플러스고 투자가 마이너스인데 보면 재무 활동이 플러스입니다. 이건 왜 이러냐면 이 회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들어간 겁니다. 뭐 배터리 투자일 수도 있고 중화학 투자일 수도 있는데 아마 배터리 투자가 많이 들어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으로 창출한 현금만으로는 그 막대한 그 배터리 투자를 감당을 다 못하니까 채권을 회사채를 크게 뭐 글로벌 본드라든지 아니면 뭐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채권을 찍어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량한 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대규모 투자가 단행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2018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형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조 한 4,700억 정도의 대형 투자가 들어가니까 영업에서 번 돈만으로는 충당이 안 되니까 재무활동을 통해서 마련한 돈으로 투자를 단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OIL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그 석유화학 그 컴플렉스에 한 2, 3년에 걸쳐서 한 4조 5천억 정도 집어넣었거든요. 그 당시에 현금 흐름표를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예. 재무활동으로 조달한 자금하고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을 전부 다 그쪽에 집어넣는 형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그 항공사의 영업현금 흐름에서 나타나는 착시, 또 항공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의 영업현금 흐름에서 나타나는 착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리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리스 회계는 사실 아주 제대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고민을 해서 만든 자료니까 더 이상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냥 리스는 이거구나 하고 아시면 되니까 이참에 여러분 뭐 회계책 보면 보통 웬만한 회계책은 리스를 다루지도 않습니다. 거의 교과서 같은 중급 회계나 정도 가면 그 리스를 다루는데 그 책 보고 스스로 공부하시면 머리 이렇게 터지니까 이렇게 그냥 오늘 저하고 그냥 리스 회계 딱 공부하시면서 이걸로 끝내시면 됩니다. 리스라고 하는 거는 항공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뭐 기계 장치라든지 뭐 건물 같은 걸 계약 기간 동안에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빌리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빌려주는 사람한테 리스료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대부분 리스 회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리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 이용자는 대부분 기업이죠. 그래서 리스 회사들이 리스 물건과 함께 사용권을 부여를 합니다. 5년 동안은 네가 쓰라, 10년 동안은 네가 쓰라. 그러면 기업들은 5년 또는 10년 계약 기간 동안 해마다 정기적으로 리스료를 내면 되죠. 항공사는 비행기, 해운사는 배, 또 제조기업은 대형 기계 설비, 또 대형 유통업체들은 건물, 마트 같은 거, 백화점 같은 거, 그 다음에 영화 상영업체, CJ, CGV 같은 거,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있죠. 그거 다 전부 다 거의 다 리스입니다. 자기 건물로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박스, 제이 콘텐트리 같은 회사들 전부 다 영화관 다 빌려서 씁니다. 자, 구리스 회계 기준에 보면 리스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 회계 기준에 보면 자, 운용 리스라고 하는 게 있고 금융 리스라고 하는 게 있다. 자, 운용 리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공사가 5년 동안 항공기를 리스하는 계약을 한다. 계약 조건은 5년 뒤에는 리스 회사에다가 비행기를 반납을 한다. 그 대신 5년 동안 1년에 한 10억씩의 리스료를 지급을 한다. 이런 조건이면 법적으로도 당연히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을 리스 회사가 갖겠죠. 그 다음에 회계적으로도 당연히 항공기는 리스 회사의 것입니다. 뭐 여지가 없어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금융 리스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계약 조건을 조금 늘려 보겠습니다. 5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리스를 하는데 리스 계약이 끝나면 항공기를 리스한 항공기를 항공사가 사는 겁니다. 매입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역시 1년에 10억씩의 리스료를 지급한다. 이런 조건이면 이 리스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항공기의 법적 소유권은 당연히 리스 회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회계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한번 보세요. 10년의 리스 계약 기간 동안에는
항공사가 이 항공기를 독점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리스료를 줘가면서. 리스가 종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공사가 사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제는 법적 소유권이 항공사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이 항공기는 어차피 리스 계약을 한그 시점부터 항공사의 소유물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리스 계약하면서 받아와서 10년 동안 쓰고 끝나면 또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적절하게 가격을 주고 사서 또 계속해서 이 비행기에 법적 소유권까지 항공사가 가지고 쓰니까 이것은 회계적 실질이나 경제적 실질은 뭐냐면 어차피 이 항공기는 계약 시점부터 항공사 것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 실질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계약 시점부터 항공사의 자산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항공사가 내야 될그총 리스료는 이 리스 회사에다가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될 부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공기를 항공사의 자산으로 잡고 10년 계약 기간 동안에 내야 되는 것을 부채로 잡는 형태. 이것을 금융리스라고 합니다. 앞에 운용리스하고는 조금 다르죠. 금융리스라고 하는 거죠. 앞에 운용리스는 그냥 1년에 사용료만 따박따박 지불하는 형태. 그런데 금융리스는 항공사가 이 항공기를 자산으로 잡으면서 동시에 앞으로 리스 회사에 내야 될 리스료를 자기 장부의 부채로 얻는 형태. 이걸 이제 금융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금융리스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 할부 구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앵커님이 자동차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쥐꼬리만큼 내고 그렇게 이렇게 슥슥슥 사인하면 바로 그냥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 가서 그 김앵커님 걸로 자산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자산 등록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내야 될 할부금 그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 금융 계약을 하면 그냥 바로 내 걸로 자산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그와 동시에 부채가 생기는 겁니다. 할부 부채. 그러니까 금융 리스하고 비슷하죠. 우리 자동차 할부 금융 이용하는 게그 항공회사들이 금융 리스로 비행기를 쓰는 거하고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을 상환을 할때 현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상환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환금이 뭡니까? 원금하고 이자 지급액으로 구성이 돼 있죠. 예. 할부 원금만 내지는 않죠. 그러니까 캐피탈하고 계약을 할때뭐 연금리 뭐 4%, 5%로 해가지고 할부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다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24개월로 쪼개든지 해서 하잖아요.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금융 리스라고 하는 거는 이 항공기의 금융 리스라고 하는 거는 이 항공사가 지금 당장은 큰 돈이 없어가지고 이 비행기를 뭐 10대씩 한꺼번에 목돈을 주고 살 이유는 없는데 일정 기간 동안 리스료를 내고 사용한 뒤에 한 10년 뒤에나 이거를 그냥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니까 리스 회사의 역할이 금융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어차피 이 비행기는 저 항공사가 다 갖고 갈 것인데, 10년 동안은 내가 사용료만 받고 이렇게 쓰게 해주고, 10년 뒤에 적절한 가격으로 항공사가 나한테 돈을 주고 그냥 내 비행기를 다 갖고 가는 형태. 그러니까 리스 회사가 이 항공사한테 항공기 구매 금융을 해주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를 금융 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금융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리고 경제적 실질에 맞게 이 항공기를 항공사의 자산으로 잡고 내야 될 리스료는 그냥 부채로 잡고 이 항공사가 해마다 리스료를 낼 때마다 부채를 깎아주는 겁니다. 부채를. 예. 응? 뭐 감가상각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감가상각은 비행기의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비행기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가치가 줄어든다고 보고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을 회계적으로 비행기의 그 장부 가격을 이제 낮춰주는 거 이게 이제 감가상각이고 이것은 이제 리스 회사에 내야 될그 부채를 리스료를 내가면서 리스료를 낼 때마다
부채를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부채로 딱 잡아놓고, 부채 맞잖아요. 부채, 앞으로 내야 될 돈이니까 그 부채를 해마다 리스료를 내면 그 부채를 이렇게 깎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리스료로 1년에 10억을 냈다. 그러면 예컨대 이 10억은 리스 부채 그 원금 상환액 9억하고 그 다음에 이자 상환액 1억으로 구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 부채 원금 상환액하고 이자액. 우리가 자동차 할부 금융 해가지고 할부금 낼 때마다 할부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지급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2019년부터 그 국제회계 기준 IFRS에서 새로운 리스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KIFRS 한국 재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하죠. 상장사들. 그러니까 상장사들은 2019년부터 새 리스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데 새 리스 회계 기준에서는 리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운용 리스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융 리스로 다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다 금융 리스로. 그러니까 이 리스한 물건을 계약한 시점부터 기업들이 자산과 부채로 잡아놓고 앞으로 지급해야 될 리스료는 부채로 잡아놓고 해마다 리스료를 낼 때마다 이 부채를 이렇게 깎아나가는 식으로 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냐면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색동항공이라고 하는 비행기 항공사가 뭐 이런 에어렌탈이라고 하는 리스 제공 회사한테 5년 동안 1년에 100억씩을 내기로 하고 비행기를 리스를 하는데 5년 뒤에는 항공기를 반납한다. 그러면 이게 운용 리스예요. 그죠? 옛날 회계 리스 회계 기준에 따르면 운용 리스고 그러면 이 색동항공이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는 그냥 1년에 100억 내는 거 그것만 리스료 비용으로 리스료 비용으로 그러니까 회사의 그 매출 원가로 이 비행기를 운항을 해서 그 운항료를 받잖아요. 사람한테서 그 항공기 그 운임을 받고 또 화물을 그 운항하면 그 화물 운항료를 받잖아요. 이런 항공회사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 원가 이 비행기 리스료로 지급하는 거는 그냥 리스료 현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그 우리 매출 원가로 매출에 대한 매출 원가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이 리스에 대해서 이게 야 이 색동항공이 리스 계약을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내야 될 총 리스료가 얼마냐면 500억이다. 그런데 이 500억은 미래에 지출을 해야 되는 게 확실하죠. 리스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1년에 100억씩 5년 동안 내야 되는 게 확실해. 그러니까 미래 지출이 확실해. 그 다음에 지출 금액도 확실해. 계약서에 금액이 다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도 확실해. 에어렌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래에 지출을 할 것이 확실하고 지출 금액도 확실하고 지출 대상도 확실한데 그런데 이게 왜 부채로 인식을 안 하는 거지? 만약에 항공사가 어려워져서 예를 들어서 뭐 작년처럼 뭐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비행기를 안 띄운다? 그러면 이 에어렌탈이라고 하는 리스 회사가 리스료를 안 받나요?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그 저기 임차료 임대료 안 받습니까? 받죠. 예. 자영업자는 죽어나도 받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리스 회사가 이 항공사가 비행기를 안 띄운다고 해서 리스료를 감면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리스료이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볼 때는 그런데 운용 리스라고 해서 그냥 리스료만 지급하고 재무제표상에는 항공사의 부채로 안 잡혀 있네? 야, 이건 좀 맞지 않다. 외부인들의 항공사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 항공사는 분명히 1년에 100억씩 해서 5년 동안 500억이라고 하는 부채가 지금 인식이 돼야 되는 회사인데 재무제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억은 실질적으로는 그 부채인데 재무제표에는 숨겨진 부의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야, 이 운용리스는 이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다. 이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채다. 부채. 그래서 운용리스 회계 처리를
국제회계 기준에서 IFRS에서는 운용 리스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것 같죠? 실질에. 예, 리스의 실질에 맞는 것 같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운용 리스가 있을 때는 연 지급하는 리스료가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그 비행기라고 하는 영업 자산을 활용을 해서 돈을 버니까 이 비행기에 대해서 지불하는 이 비용, 리스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영업현금 흐름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죠. 영업현금 흐름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겠죠. 리스료를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금융 리스에서는 연 지급하는 리스료를 이걸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게 금융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금융 리스에서는 지급하는 리스료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리스 부채의 상환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리스 부채를 깎아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야, 금융 리스에서는 리스료를 내면 이것을 리스 부채를 깎아 나가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처리하니까 연 지급 리스료는 이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네.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다 넣고 운용 리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근데 새 리스 회계 기준에서 운용 리스가 이제 없어졌어. 운용 리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색동항공이 운용 리스 항공기에서 연 리스료로 100억을 냈는데 이 100억 내던 게 운용 리스가 없어져 버리니까 금융 리스로 통일되다 보니까 이 100억이 영업활동 현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다 들어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되겠죠. 그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더 나빠지겠죠.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현금 흐름을 볼 때, 캐시플로우를 볼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열심히 본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본질적인 영업활동에서 정말 돈을 벌고 있느냐 못 벌고 있느냐, 그것을 이 회사의 그 재무적인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회계기준 변동으로 인해서 착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항공기에 대해서 연 리스료로 100만 원을 내던 게 옛날 기준에서는 영업현금 흐름에서 이것이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 새 회계기준에서는 운용 리스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리스료 100만 원을 리스 부채 원금 상환액 9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리스 이자 지급액 10만 원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리스 부채 원금 상환이니까 이것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다가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은 어떻게 할 거냐. 이자 지급? 이자 지급은 우리가 앞에서 그 현금 흐름표에서 봤죠. 이자 지급은 영업 현금 흐름에다가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 그러면 요 10만 원 정도만 영업 현금 흐름에다가 보내라. 그런데 이 10만 원도 영업 현금 흐름에 보내지 않고 그냥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내도 된다.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을 모두 다 통틀어서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90만 원은 재무 현금 흐름에 보내고 10만 원만큼만 영업 현금 흐름에 보내라. 그러면 최소한 90만 원 이상의 영업 현금 흐름이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배가 형 저기 항공사의 영업 현금 흐름을 보니까 영업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회계상, 다시 말해서 손익계산서 상으로 영업 손실이나 당기순손실 규모는 엄청나게 큰데 캐시플로우의 영업 현금 흐름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회계상의 그 손실보다는 상당히 숫자가 낮더라. 그러면 영업 캐시는 그나마 그래도 양호하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한 내용이 이겁니다. 뭐냐면 자, 티웨이 항공. 과거에 이제 운용 리스 계약으로 항공기 24대를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2018년까지는 운용 리스 회계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 보면 영업 현금으로 305억, 그 다음에 투자는 마이너스였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1518억, 대충 이렇게 나왔는데 2019년에 가니까 어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05억에서 1297억으로 튑니다. 엄청나게 영업에서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가보면 여기 리스 부채의 상환액 669억하고 리스 부채 이자 지급액 여기 294억 요게 옛날 회계 기준 같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669억하고 오 294억 더한 거 요게 여기 1297억 여기서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게 회계 기준 변동으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회계의 기준으로 보면 이 1297억에서 669억하고 294억을 빼주면 334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항공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리스료잖아요. 이 리스 부채의 상환과 리스 부채 이자 지급액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영업에 활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가는 게 맞습니다. 영업자산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회계적으로 지금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빠진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TWA항공의 2019년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297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한 334억으로 18년이나 19년이나 금액이 거의 변동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20년 뭐 3분기까지 누적 현금 흐름을 보면 올해는 뭐 코로나 그 19 때문에 엄청나게 안 좋았죠. 영업이 540억 그 마이너스입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이게 이제 167억인데 여기 재무 활동 현금 흐름에 여기 이제 밑에 보면 리스 부채 상환 545억, 그다음에 리스 이자 지급 210억. 이게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리스료로 지급된 거잖아요. 이게 위에 영업활동현금 흐름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540 여기 그 다음에 545, 215를 더하면 1300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들어온 돈하고 빠져나간 돈을 이렇게 쌤쌤이를 치면 1300억 원의 자금 유출이 있었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이 벌어진 게 아니고 13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게 뭐 이 숫자를 이 위로 뭐 올리건 여기 보내건 제일 밑에 하단에 회사의 총 현금 흐름은 그냥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죠. 그죠? 이 숫자를 어디로 보내냐. 다만 우리가 회사를 판단할 때 영업 현금을 제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리스료의 지급 부분을 영업 활동에다가 넣어서 이 회사가 실제로 영업활동에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 아니면 돈을 못 벌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돈이 빠져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런 TWA항공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있는 숫자들을 위에 넣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후배처럼 형 괜찮은 것 같아. 뭐 나는 한 1000억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500억 정도 마이너스더라.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자 2019년에 보면 당기 순손실이 한 7600억 정도 났잖아요.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4900억, 5000억 플러스입니다. 손실이 7600억이 났는데 이건 굉장히 플러스예요. 더군다나 한 5000억 플러스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밑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보면 리스 부채의 상환, 그러니까 리스료로 나간 6891억은 이것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 쪽에 넣어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993억 원의 밑에 있는 6891억 원을 반영을 시켜주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4,900억이 아니고 마이너스 1,800억, 마이너스 2,000억 정도 된다. 이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캐시아웃이 마이너스 한 2,000억 가까이 발생했다. 2019년도에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판단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2020년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단기 순손실이 6,200억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까진 거는 2,200억 정도밖에 안 되네. 아시아나 항공 경쟁력이 있네. 영업 그 캐시플로는 나름 그게 아니라 밑에 리스료로 나간 6,700억 이것을 과거에는 이 중에서 이 6,700억 중에서
과거에는 운용리스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나는 과거에는 상당 부분이 이렇게 영업현금 흐름에 반영됐던 게 재무현금 흐름으로 이 6,700억 중에 상당 부분이 그렇게 좀 빠져나와버린 겁니다. 영업현금 흐름에서. 그래서 이걸 그냥 통째로 다 넣어줘야 돼요. 뭐 앞뒤 좌고 우면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 넣어버리면 됩니다. 넣으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시아웃, 순유출액이 8,900억, 한 9,000억 정도. 이렇게 이 회사를 판단하는 게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캐시플로우는 문장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산업 안정 지금도 넣고 뭐 대한항공 뭐 연구채도 넣고 뭐 유상증자 자금도 때려 붓는 거 아닙니까? 뭐 영업 캐시가 2,200억 정도밖에 안 까지는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9,000억 정도 거의 뭐 1조 지금 2020년 연간으로는 1조 가지 않겠습니까? 순유출액이 영업활동에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에어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여기 리스 부채 지급을 이게 영업현금 흐름 단에다가 올려버리면 2019년도에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 플러스 28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3분기 누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864억 원에 밑에 마이너스 385억 원을 얹어버리면 1249억 정도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봐야지 이 회사의 캐시카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숫자만 이렇게 놓고 한 800억 정도 영업현금 흐름이 까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패스트5하고 스파크플러스 두 회사의 현금 흐름표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우리 패스트5는 잘 아시다시피 공유 오피스 업체죠. 그 다음에 스파크플러스도 이제 같은 회사인데 공유 오피스 업체인데 이 회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건물을 리스를 해서 이 임차인들한테 다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트5나 스파크플러스도 큰 건물을 자기 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주한테서 이 건물을 리스를 하는 겁니다. 리스를 해서 사무실을 건물을 통으로 리스를 해서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놓는 거잖아요. 근데 패스트5는 작년 7월에 상장하겠다고 거래소에 상장 예심을 청구를 했다가 12월 말에 그냥 철회를 했습니다. 아, 좀 때가 아닌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뭐 올해 2021년에 상장을 하겠다 그래서 올해 상장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 스파크플러스는 원래부터 올해 상장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자, 패스트5는 IFRS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회사가 지금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이 자, 18년도에 77억, 19년도에 185억이죠. 근데 스파크플러스는 IFRS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회계 일반 기업 회계 기준 K갭을 적용을 하는데 K갭에서는 운용 리스를 인정을 합니다. 앞에 이제 제가 운용 리스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IFRS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고 K갭에서는 여전히 운용 리스를 인정을 합니다. 이 K갭을 적용을 해서 스파크플러스는 18년에 17억 원의 영업 현금 흐름, 19년에 이제 45억 원의 현금 흐름을 냈단 말이에요.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패스트5는 77억, 여기는 17억, 여기는 185억, 여기는 45억이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패스트5가 매우 탁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IFRS이기 때문에 이 스파크플러스는 리스료 내는 게 영업 현금 흐름에서 다 까집니다. 리스료 내는 게 영업 현금 흐름에서 다 까져가지고 남은 게 17억하고 45억인 거고 여기 패스트5는 여기 밑에 리스 부채, 리스 원금의 지급 64억하고 135억을 이것을 영업 현금 흐름에서 이렇게 올려서 빼줘야지 두 회사가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스트 5 리스 지급액을 영업 현금 흐름으로 반영을 하면 13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스파크 플러스보다 더 못합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그다음에 19년도에는 그나마 50억으로 스파크 플러스보다도 조금 더 나오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패스트 5는 매출 규모가 스파크 플러스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사이즈가 3배 정도 되는데 지금 오퍼레이션 캐시플로우는 현금 흐름은 그렇게 지금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패스트5가 2000년 그러니까 작년 결산이 올해 한 4월 중순 5월쯤에 공시가 될 텐데 굉장히 좋아졌다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19년도보다는 그 영업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이 리스 부채를 반영을 해도 좀 좋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18년 19년 것만 놓고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단순히 이 재무제표만 보고 야, 19년도에 185억 영업현금 흐름 야, 생각보다 정말 괜찮다 라고 판단을 하면 약간의 착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135억 원의 리스료 지급분을 영업현금 흐름에다 넣어서 아 영업현금에서 한 50억 정도 플러스 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이게 좀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좀 리스를 많이 하는 기업이다. 또 특히 과거에 금융 리스보다는 운용 리스로 회계 처리를 많이 한 기업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회사의 분기나 반기 또 그 연간 사업 보고서를 볼 때 그 캐시플로우를 영업 현금으로 많이 창출하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리스 부채 원금 상환액하고 리스 이자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 부분을 영업현금 흐름에다가 넣었을 때 숫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것을 넣었는데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 버린다 그러면 좀 고심을 좀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현금 흐름, 특히 영업 현금 흐름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 또 특히 어떤 기업에서 영업 현금 흐름에 주의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장이 워낙 그 불기둥이 솟았는데, 이런 뭐 영업 현금 흐름 이야기나 하고 이게 뭐 불기둥이 솟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불기둥은 불기둥대로 가는 겁니다. 지갈길 가는 거고, 저는 이렇게 뜨거울 때 항상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지식을 쌓고 투자 역량을 길러서 뜨거운 불에 데이지 않고 이렇게 뜨뜻하게 잘 가야 되잖아요. 뒤면 화상 입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지식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런 뭐 그 투자 지식 함량에 노력을 할 테니까 예, 그 뭐 좀 잘 달릴 수 있는 종목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뭐 영업 캐시플로우 잘 받는다는 이야기나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투자 지식 많이 쌓아서 예, 좀 역량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제가 오늘 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나요? 예,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